여러분 잘 봐요. 지금도 이렇게 눈앞에 이 3차원 공간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 앞에 테레비를 보고 계죠? 책장도 있고 여기는 무슨 뭐 침대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존재의 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의 중심이 내 말은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이거를 온 개공을 정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있긴 있어.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있다고요. 그런데 공하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게 뭐라 그랬지 아까? 내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몸을 하루 24시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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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우고 댕겨요? 아니면 막 무슨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이거 없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느끼면 있고 이래요. 후자잖아. 그러니까 공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있음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요. 꿈에 잠잘 때 없어지잖아요. 낮이 되면 일어나 또 있다 하니까 있어지고. 이거 있다라는 게내 생각이지. 이게 스스로 있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봐. 요 파란 요 동그라미. 요게 생명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요것은 요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게 뭐 같은 선이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깥에다 그리면, 요 자리가 있어요. 요게 4차원적인, 비3차원적인 자리고, 이게 생명의식의 자리야. 순수한. 근데 요것이 작동을 해. 즉, 이것은 체란 말이지. 체, 본질. 요것이 작동을 해서, 그때그때 이게 요 파란 거 안에는 자꾸 바뀌면서 나타나. 그죠? 여러분이 방 밖에 나가면 이제 부엌이 나오거나 무슨 뭐 거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또 바뀌었잖아. 집 밖으로 나가면 또 뭐가 나와? 길거리가 나오잖아. 또 바뀌잖아. 계속 바뀌어도 요 점선인 요 놈은 항상 여여하단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생명의식의 자리라고. 여기 지금 여기 나타나는 요거는 그곳의 작용이고, 그게 여러분의 참나예요. 이게 꿈도 꾸고 있어요. 이게 꿈하고 뭐가 달라?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여러분은 계속 이거로 있었어. 여기 나타난 이 몸은 점점 변화되지. 왜? 이거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니까 자꾸 변하지. 앞으로 50년 뒤에 사라질 거야, 아마. 50년까지도 안갈 분이 좀 계시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는 여여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 여여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거의 이름을 이거.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무슨 콧구멍 없는 소라든지 토끼뿔이라든지 거북털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도 똥막대기, 호떡 뭐 이런 말들도 결국은 그 내용물에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뭘까? 소문답은 너무 어려워요. 내용물에만 안 빠지면 다 이거 아니야? 다 화살표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 자기가 내용물에 자꾸 빠지던 버릇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게 뭐야? 지가 만든 분별이지. 그 문제가 스스로 어려워. 글자가 어려운 거 봤어요? 글자가 스스로 어렵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이 만드는 허구, 내용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고구정령 부처님은 얘기하신 것뿐이야. 온 개공.